자, 8월 경신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병화일간, 정화일간이죠. 자, 먼저 병화일간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묘년 경신월 병화일간. 자, 준비한 걸 보면서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자, 병화일간이 이제 계묘년에 계수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정관 이러죠? 정관. 그 다음에 월에 경금은 편재.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병화일간이 계묘년에 정관과 편재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십성으로 보면 일단 좋은 운이죠, 그죠? 뭐, 큰 돈을 버는 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십성으로 간단하게 운을 보는 거는 너무 좀 단편적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운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병화일간이 연운, 그렇죠. 연운, 이제, 계수. 계수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계수를 보면, 이제, 정관, 그러죠. 정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다르게 보는 측면이 뭐냐면, 연운, 계수가, 월운, 경금을 보는 거죠. 월운의 경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수가 경금을 만나면, 정인, 이렇게 얘기하죠. 정인. 자, 여기서 보면, 병화일간이 경금, 경신월의 경금을 만나면 이제 일단 편재가 되는데, 이렇게 직접 대입하지 않고, 계수연운이 경금월운을 만나는 관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정인이 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보는 거냐. 그죠? 이유는? 월운의 경금, 경신월은 어디서 나왔어요? 계묘년에서 나온 거죠. 계묘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계묘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월운 해석을 해보겠는데, 기존에 봤던 관점하고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체용변 변화 운으로 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병화일간이 계묘년의 계수가 정관, 그렇죠? 계수가 정관, 그 다음에 연운 계수가 월운 경금을 만나서 정인이니까 결과적으로 식신으로 바뀐 거죠. 식신으로 바뀐 거죠. 정관운인데 정인이 나타나서 식신으로 변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달에는 식신이라는 안정적인 먹거리가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주하고 관련된 뭐 전반적인 것들이 일단 좋게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금전은 뭐 재물운도 마찬가지 괜찮다.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알아보겠는데, 통변에 대한 내용은 끝부분에 분야별 운세할 때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상적인 관점은, 자, 병화일간이 계묘년에 계수를 만나 보면 어떻게 나요? 일단은 이제 계묘년을 보면은, 이 묘목이 병화가 묘목이 뭐예요? 욕지라고 12원소 욕지가 되죠. 그렇죠? 욕지. 그리고 이제 십성으로는 이제 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수 정관은 이 계수가 어디 앉아 있냐면 계수의 이제 어떤 힘의 세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수의 힘의 세기로 묘목에 앉아 있죠. 생지죠, 생지. 자, 그리고 경신월이니까 천간지지 모두 어떻게 편재 이렇게 얘기하죠. 지지, 신금은 12운성으로 뭐냐면, 이제 병지, 그래요, 병지. 자, 그러면, 자, 병화 태양이 경신월을 만난 거니까, 일단 그러면 열매를 만난 건데, 태양은 결국
유종의 미가 뭐냐면 결실이죠. 그렇죠? 평화, 그러니까 태양의 입장에서는 내리쬐는 곡식을 결과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결실이죠. 그 열매죠. 그래서 경신월이니까 당연히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봤으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기운을 갖고 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지가 이제 묘년이고 신월이잖아요. 지지만 보면. 그러면 뭐라고 하죠? 묘와 신이 만나면 이제 원진 기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월운세, 8월운세 보는 핵심 포인트를 미리서 제가 올 방송을 해 놨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그때 좀 들어보시면 알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묘목이 신월이 되면서 변형이 일어난다. 그 변형은, 운진기문의 개념에서 신이 오면서 묘목이 이제 변형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성장을 주도했던 목기운들이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죠. 그리고 결실을 주도하는 금기운이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실이 더욱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그동안 성장시킨 것들이 경신월이 되면서 이제 수확을 위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병화일간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운세는 제가 이렇게 미리서 준비를 해놨는데 첫 번째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이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먼저 이제 사업자부터 하나씩 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사업자를 보면은 사업자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 꾸준히 해왔던 사업은 일단 대외적인 신용도 좋아진다라고 보고요. 실적에서도 결과가 좋죠. 특히 이 제조업이 좀 좋다라고 보는데 의식주 관련 제조업이면 더욱더 좋고요. 자, 이런 시기에는 좀더 욕심을 부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래 뭐라고 그래요? 욕심은 부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달에는 조금 이제 무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복지 관련 사업자는 더욱더 좋은 달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보죠. 직장인. 자, 직장인을 보면 이달에 그 실적이 좋은 달이죠. 사업자하고 운이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달에는 하는 일에 좀더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성과가 크게 상승하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 나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재물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이달에는 부가 수익이라고 그러죠. 부가 수익이 좋습니다. 고정 수익 외적으로 생기는 재물들 이 좋다 이 말이 있네. 그래서 이제 투자 수익이라고 그러죠. 부가 수익적 부분이 투자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상금이라든지 뭐 축하금, 축의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물이 들어오는 달이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자, 애정운이 이달에 남녀 모두 애정운 좋습니다. 애정운 좋습니다. 부부 연인도 이달에 애정은 무난하고요. 짝이 없는 남녀도 이달에 자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건강운을 보면 이달에 건강운도 무난하죠. 건강운도 무난하죠. 단지 이제 여름철이니까 음식을 좀 가려서 여름철 음식 조심히 먹어야죠. 다려주시고 또 특히 이제 여름철에 또 더운 여름에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 또이 정도는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죠. 자, 병화일간
8월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화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정화 일간이 경신월, 8월 경신월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자, 정화 일간이 계묘년의 계수, 천간을 만났고요. 그러면 이제 편관이죠, 편관. 편관. 그 다음에, 경신월의 경금, 천간을 보면 정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십성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제, 편관. 편관, 정제를 만났으니까, 십성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연우는 편관이 안 좋은 거고, 뭐, 오루는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성을 간단하게 운을 보면 너무도 단편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에 좀 접근하기 어려운 면도 있죠. 그래서 좀더 십성을 보더라도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정화일간이 계수를 만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냐? 편관 이렇게 얘기했죠. 편관. 그다음에 여기서 좀 다르게 보는 측면이 뭐냐면, 연운의 계수가 월운의 경금을 만나는 거죠. 월운의 경금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인이죠. 정인. 자, 정화일간이 경금월운. 일종의 8월 경신월을 보면, 경금, 정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입하지 않고 계수 연운이 경금 월운을 만나는 관점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정인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본 거냐? 자, 월운 경금은 월운 경신월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계묘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묘년 안에 경신월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월운 해석을 해 보겠는데, 자, 기존에 봤던 관점하고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채용변, 변화운을 보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정화일간이 계묘년의 계수가 편관? 그 다음에 정인, 그렇죠? 월운의 계수가 경금을 만나서 월운의 경금을 만나서 정인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냐면 상관으로 바뀐 거죠. 편관운인데 정인이 와서 어떻게 상관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달에는 어떻게 상관 기운이 지배를 하더라. 그러면 시작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는 달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동수라든지 충동적인 물건 구매라든지 소비지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벌어진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통변에 대한 얘기는 끝부분,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 좀더 그때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자,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상적인 관점에서. 자, 정화일간이 이제 계묘년을 먼저 보면, 자, 정화일간이 계묘년을 만났으니까 일단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정화가 묘목을 보면 이제 병지가 돼요. 병지. 그렇죠? 병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자체는 십성을 편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수는 이 계수는 어디에 어떻게 되나요? 계수는 이제 생지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묘목에. 그리고 경신월이니까
천간 지지 모두 어떻게 정제죠, 정제. 지지신금은 정화가 지지신금을 보는 건 어떻게 시문성으로 욕지 이렇게 얘기하죠, 욕지. 자, 그러면 정화는 어떤 거예요? 거두어서 저장하려고 하는 게 정화죠. 그렇죠? 근데 경신호를 본 거니까 열매를 만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상대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신금, 천간 신금을 상대하고자 하는 건데 경금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죠. 자, 정화는 열매가 땅에 떨어져 씨앗이 된걸 다루는 건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나타났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조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겠죠. 자, 그리고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됐나요? 지지를 보면 자, 묘년이고 신월이죠. 묘년 신월. 원진 기문이라고 얘기하죠. 요거에 대한 얘기는 핵심, 그러니까 8월운세 핵심 포인트에서 미리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이제 원진 기문의 개념인데, 자 묘목이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목의 기운이 약간 뒤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목 기운이 변형이 되면서 어떻게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기운들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결실을 주도하는 금기운이 서서히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실이 더욱더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화일간이 이렇게 맞이하는 신월은 정화에게 좋긴 하지만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화일간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야별 운세는 제가 이제 다섯 가지로 구분해놨죠. 사업자, 첫 번째, 두 번째, 직장인, 세 번째, 재물운, 네 번째, 애정운, 다섯 번째, 건강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하나씩 하나씩 위에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보면 사업자는 어떤가요? 사업자는, 잘 하다가 엉뚱한 일을 벌리는 게 문제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새로운 일을 꾸미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투자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준비 없이 다급하게 서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수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고요. 이달에 돈 나가면 금전적으로 어려운 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죠, 직장인. 직장인은 이달에 좋은 성과가 있는 달입니다. 고생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동료들하고는 관계가 나빠지는 운이에요. 그래서 구설수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급하게 업무 변동이라든지 직장 변동도 생기는 달입니다. 다음은 재물운을 보면, 재물운 이달에는 일단 성과도 좋고 수익도 원만한 달이다. 그런데 지출 관리라 그러죠. 지출 관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급하게 물건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지출할 일들이죠. 돈 지출할 일들이 자꾸 생겨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은 이달에 여성은 이별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는 달이고요. 그래서 남녀 모두 이달에는 감정이 앞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달이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을 보면
건강운은 이제 뭐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이동이 많은 사람들은 이달에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시비다툼이라고 그러죠. 구설수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건강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이 있는 달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화일간 8호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